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집 고멸도 성제를 이제 도제입니다. 저 선소 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대광명이라 하며 우주 대광명. 도 자리가 지극히 밝은 자리죠. 도는 기신론의 진여의 자리인데 내나 진여는 광명 변조의 뜻이 있다고도 말했고 여러 가지 진실 식지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죠. 대광 큰 광명 도는 빛나는 자리요. 혹은 연설의 바다라 하며 도를 아는 부처님과 보살은 하나의 규절을 일구법문을 해도 무궁무진하게 무진장으로 설법이 계속 나가죠. 연설 8만 대장경이 내나 도를 말한 거죠. 8만 대장경이 다 연설의 도에 대한 연설이거든. 그래서 연설의 바다 도를 설명하면 연설의 바다죠. 그러니까 도를 직접적으로 연설의 바다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간택의 의미라고도 이름하며 간택이라서는 구분을 잘한 겁니다. 충맥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구분을 잘하는 것이 간택이라 해요. 간. 아비달마라고 하지요. 아비달마. 아비달마도 간택의 뜻이 있어요. 범어에 아비달마 구사론, 뭐 아비달마 잡진론, 아비달마 뭐 순정리론 나오죠. 아비달마는 번역하면 대법이라고 가르죠. 대법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무비법이라고도 비교할 수 없는 법이라고도 이렇게도 번역하고 아비달마. 범어로는 아비달마. 대법이란 대자가 뭔 뜻이냐면 관의 뜻이죠. 관. 관이라는 것이 바로 간택의 의미입니다. 이게. 법을 잘 상대해서 법을 관찰해서 잘 아는 것을 대법이라고 그래요. 칠보리에서는 저 칠보리 나오죠. 저 37 가운데 칠각지. 칠각지는 택법이라고 나오죠. 택법이 바로 간택이라요. 간택이란 말이 택법이요. 택법각본요 나오잖아요. 칠각지에 택법정진희 할 때 그게 다 간택의 의미라요. 조견 오원계공 하죠. 관자재가 관자재 보살의 깊은 반야바라밀 따라 행할 때 오원이 다 공항으로 비추어 본다. 비추어 보는 것이 간택이라요. 조견이 바로 간택의 뜻입니다. 조견한다. 조견이 간단히 말하면 관자 뜻하니요. 오원이 다 공한 걸로 관하는 겁니다. 공관이죠. 예? 그래서 도라는 것은 도를 도가 내나 마음자리거든요. 침즉 시도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설명해놔 또 같죠. 마음이 곧 도라 이거요. 침직 시도. 그러니까 도제를 설명할 때 여기서 말하는 간택의 의미라고도 하죠. 마음이 간택할 수 있고 마음이 연설도 하고 마음이 또 화합도 하고 혹은 화합법이라도 이름하며 승가를 번역하면 화합이라고 하죠. 화합이라는 잘 어울리는 거예요. 물은 밀가루에도 잘 어울리고 떡가루에도 잘 어울리고 반찬에도 잘 어울리죠. 간같이 소금기처럼. 그래서 화합한 법이란 우주만법을 마음 도가 만들었죠. 도가 우주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만법 만물과 만법과 도가 잘 어울려 있잖아요. 조화를 이룬 거. 만물 속에 다 도 아닌 것이 없어요. 도가 바로 만물하고 만법하고 잘 화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물의 도를 떠난 것이 아니고 또 도가 만물을 떠난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 화합된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을 했어요. 수연성이 내랑 화합입니다. 인연 따라 이루는 것이 화합법이라는 것은 어울린 법이란 말. 도는 좋은 것도 도고 나쁜 것도 도죠. 나쁜 도는 멀리해야 도겠지만, 그래서 도가 차도도 도요, 정도도 도요, 술 먹는데도 주도도 도고, 뭐 글씨 쓰는 것도 서도도 도고, 또 다시 이제 글씨 쓰는 서도도 도고 말이죠. 모든 게 도는 여러 곳에 여러 두두물물에 다 화합이 되기 때문에 화합어법이라고 말한단 말이지. 혹은 취착을 떠난 것이라 이름하며, 도는 집착을 떠났어요. 취착이나 집착이나 같아요. 애취유하는 그 취하고 집착하는 것을 떠난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도제를 혹은 상속은 번외입니다. 번외가 계속하는 상속 번외를 하는 것이라 이름합니다. 혹은 광대한 길이라 이름하며, 도같이 높고 큰 길이 어디 있어요? 대도 무문이란 말은 옛말이라니까요. 도는 광대한 길이요. 어디나 다 통해요. 그래서 옛날 어떤 거사는 도깨치고 이렇게 읊었죠. 처처 도장 감개마. 이게 저 거시 서장에도 나옵니다. 전등록에도 나오고. 아까 내가 말했죠? 처처 노장 감개마요. 가가 물로 통장합니다. 그러니까 광대로요. 넓고 큰 길이요. 광대로는 바로 도를 가르칩니다. 도가 광대로요. 도는 광대로란 말이야. 광대한 길이다 말이야. 곳곳마다 푸른 버드나무에서는 말을 뵐 만하고, 옛날에 말 것이 저 버드나무에다 매죠. 말채도 버드나무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고 버드나무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배나무하고 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소를 배나무에다 매놓으면 소가 말라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소고기를 요리할 때 배를 썰어서 넣잖아요. 소고기 먹고 배 먹고. 말하고는 버들나무하고는 가장 좋으니까 버들나무에다 어느 곳이나 그 처처에 푸른 버들나무에다는 능히 말을 낼 수가 있고. 능할 감자 뺄겠자요. 가가물로 통장하니라. 집집마다 그 문 앞에 길이 장안으로 다 통해. 장안은 서울이죠. 갑돌이 집이나 갑순이 집이나 다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은 집집마다 다 있죠. 저런 산간 백지라도.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도가 어디에만 출가 사문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절에만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만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는 어디나 다 우주법계가 다 도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광대한 길. 광대한 길이니까 대도 무문은 옛말이라니까요. 대도가 대개지. 큰 도는 크게 열린 거예요. 뭐. 열렸다고 보셔야 되죠. 뭐. 대도 대문이라고 하죠. 대문이라고 할까요? 그냥 대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것이 좋겠어요? 대도 무문하고 반대말이구만. 대도 대문이요, 대도 대개라. 큰 도는 크게 열렸지. 문이 없다고 하면은, 그날도 지금 도를 외면하는 판국에 살 사람들이 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문이 없어 들어갈 곳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해보면 참으로 더 막막하죠. 그야말로 참 옛날 사람들은 도를 지극히 닦고 도에 대해서 알았노라 하고 말이죠. 그런 자존심이 강하고 할 그 시대에 가서는 도가 분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되게 그냥 아주 조사의 관같이 관문을 그냥 만든 거예요. 문문관으로. 그래서 문문관을 했는데 저희 저 안동 봉경사의 그 스님은 여성 잡지에 나오대요. 일타신 상자 돈수신님. 거시도 나오고 저 누구도 나오더라. 저 지장 기도한 분. 지장 기도하는 분. 용산 스님, 석용산 스님. 내가 서울 가서 보니까 여성 잡지가 있어서 쭉쭉 보니까 거기에 나오대요. 도수신님은 완전히 문문관을 그대로 지어놓고 땅으로 어떻게 사다리 놓고 들어가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문이 전혀 없고 전기불 켜놓고 뭐 그런다. 그렇게 돌을 그렇게까지 닦을 필요 없어요. 문도 없으니까 사람 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이 병이 생기니까 채마밭이나 가꾸고 나와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거든. 대도 문이라시 문이 하나도 없이 그냥 폭을 그냥 굴파가지고 굴문도 딱 막고 그렇게 돼가지고 대도문문이 아니라요. 그러냐 옛날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았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터를 가한 거지. 대도는 문이 없다. 그러니까 대도문문이라는 그 말은 은산철벽을 뜻하는 말이지. 은산철벽.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나죠. 은산 철벽을 이제 대도 본문으로 이렇게 낭떠러지와 같아가지고 발붙일 곳도 없고 문 잡고 들어갈 곳도 없는 그런 것으로 말한 거죠. 옛날 문문관에서는. 문문관 책에서 나오죠. 그러나 이제 광대로 입장에서 보면은 도 아닌 것이 없어요. 천진만물 우주만이고 다 도요. 처척 안락국이고 염념 보리십니다. 그러니까 가가물로 통장하니 못 깨친 사람들은 이게 좋잖아. 도 못 깨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처처가 안락국이란 말이 있죠. 염념이 보리심이고 보리심 보살 이름이네. 예? 염념이 보리심이고 염념이 보리심이고 처처가 안락국이라. 이런 차원에서 광대문이라고 광대로라고 한 거예요. 혹은 평등인이라고 말하며 평등한 인이다. 금강경의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라고 그랬죠. 이 법은 평등하여 고하가 없다. 그렇다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반말하고 아버지도 자기하고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한 거죠. 평등인이라고 할 경우는 원육문을 말한 거요. 하암도리에. 하암도리에 두 가지가 있죠. 원육문과 방편문. 뭐죠? 행포문. 예? 원육문은 문수보살 그 평등한 자리죠. 이게 이제 평등이요. 불변의 도리. 그리고 이제 행포문이라는 게 있죠. 만행이 분포된. 이건 보현보살. 이건 차별이 있어요. 차별도 엄연해요. 그러나 이제 차별보다는 불교에서는 주로 평등을 많이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차별만 따지고 있으니까 그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평등법을 말하는 게 가장 좋거든. 그래서 불교에서 평등성 중에 부피차라 평등성지니 요관찰지니 그런 평등을 말하죠. 평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도자리 도제가 바로 평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이란 말은
바탕 근본이란 말이요. 혹은 청정한 방편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최승한 견해라고도 이름하나니, 여러 불자여 선소세계에서 사성계를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 등 400억 10천의 이름이 있어서, 10천이니까 만이죠. 400만 명칭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조복해 하나니라. 중생들의 마음의 번호를, 마음병을 다 조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조복이라는 것은 잘 굴복시키고 광복시키고 조화시키고 조절하는 거죠. 중생의 마음병을 고치는 겁니다. 제불자여, 이 사바세계 말한 바 고성제를 이제 또 환희세계의 이제 설명입니다. 저 환희세계 가운데서는, 환희세계는 바로 사바세계 서북방에 있는 세계죠. 혹은 유전이라도 이름하며, 아까처럼 고통은 유전, 윤회고, 윤회가 바로 유전입니다. 윤회의 고통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출생이라 이름하며, 이 세상 나오는 것도 고통입니다. 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어린애가 왜 우느냐 하면은 이놈은 세상 괜히 나왔다고 고통스럽다고 운다잖아요. 아생 초국을 군지부와 일락인간 만장수라 그전에 한번 말했죠. 어린애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우는 거, 산다는 게 참 고통스러운 게 많지 않아요. 더 그대가 아느냐, 군지부와 옛날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린애가 나면서 처음에 앵앵 하고 우는 거. 지금 안 울어도 간호원이 딱 때려야 또 울리잖아요. 안 울면은 또 이제 안 좋다고. 어린애가 나와서 울어야 제대로 좋다거든요. 음성이 터지고. 어린애가 나와서 처음 우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군자요. 아생 초곡을 군지부와 일락인간 만종수라. 한번 인간에 떨어지고 보니까 만가지 근심 걱정이 있구나 말이야. 그래서 어린애가 군다는 거죠. 그다 출생이 번외 같은 것이 출생하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생로병사 고통 아니요. 생로병사고. 그러니까 출생이 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나으면 좋다고 다 파티를 열고 다 가죠. 그 어린애 난이라고 산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거 산모한테 참 못당할 일 다 시켰지. 혹은 염착이라 이름하며, 염착이라 이름하며. 그런데 나는 어머니한테 제일 미안하지죠. 어머니한테 고통을 너무 많이 주었는가 싶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고통을 더 많이 당했거든.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고. 열 달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출생 고제라요. 염착이라서 오염과 집착, 염착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습니다. 혹은 중담이라 이런 말이야. 무거운 짐, 고통보다 더 무거운 짐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나와 있죠. 나와서 살고. 그런데다 아들, 딸한테 또 무거운 짐이, 짐을 부모가 또 하나 더 지워줘요. 안 지워주면 또 서운타고 하지 서로가. 그러다 무거운, 따지고 보면 무거운 짐이라. 혹은 차별이라 이름하며, 천차만별 차별심이 고통을 만들어 냈으니까 차별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내적 내험이라 고민 같은 거죠. 안으로 내적인 내심의 험악한 것,
험난한 거 거기다 고통이 혹은 지표라 하며 모이는 거 인연이 모이면 고통을 받게 되죠. 인연이 안 모이면 죄를 짓더라도 고통 안 받는 거요. 인연 회우 시에 과보를 한자수라. 그런 말이 있죠. 낙이나 고통이나 인연이 모여야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라요. 인연 회우 시에 과보를 한자수라. 좋은 거리니까 다 쓰야겠네. 하나만 적게 아니라. 그래야겠죠? 이게 이제 지표라는 뜻이에요. 지표. 뭐였단 말이야. 지표란 말이 고집멸도 할 때는 이 해자 빼부르고 집자만 했죠. 고집 할 때. 부처님은 법문에 저저 거기 저 섭대성 논에 이런 게 나옵니다. 가사 이건 인과에 대한 법문이죠. 치문 책에도 나옵니다. 섭대승론에 나오는 말인데 가사 백천겁이라도 가사란 말은 가령 백겁 천겁 백천겁을 두고 뭐 세월이 한없이 흘러간다 해도 업을 지은 것은 그대로 제팔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었다가 입력이 되었다가 도로 나와요. 그 필림 것이 이제 지키듯이 녹음 된 것처럼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를 안해서 없어질 무자요. 망자를 겁쓸 무자나 같아요. 발음을 무 그래요.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를 아니해서 인연이 회우 시에 가보를 간자수입니다. 인연이 보일 때 인연이 어울려질 때 과보를 도로 스스로 받는단 말이에요. 인연이 원수는 연암달에 만나야 원수 갚음을 하지 원수가 있더라도 안 만나면 그 안 갚음을 안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라. 인연이 보일 때 말인 이건 진시황도 공자하고 앙심이 있었다고 하죠. 진시황이 그런 이야기 못 들었죠. 진시황은 큰 지내였어요. 수백 년 부분 지내 공자 어디를 가는데 고가에 사람은 없고 거기서 하룻밤 쉬게 되는데 밤중에 지내가 막 천정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공자 것이한테 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그 정신통인이 돼가지고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네가 독 품는다고 공자 섣불이 죽을 뿐이 아니거든. 부처님 것이 화룡이 독을 품으니까 부처님이 정에 드니까 화룡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추버가지고 벌벌 떨고 막 그 화룡이 부처님한테 굴복했죠. 근데 지네가 독을 품어서 공자를 죽이려 하는데 공자가 이제 자기도 정력으로 말이죠. 정신통일한 집중력으로 이제 지네를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네가 돌에 공자한테 그 공자의 키에 지네가 죽음을 당했어. 그래놓고 공자 가만히 보니까 저게 보통 해가 될 게 아니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필해 오도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공자가 저것은 반드시 나의 도를 해칠 자라고. 그래서 지네가 죽어가지고 진시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에 들어가지고 공자를 공자 것이 저 책을 다 불태웠잖아요. 분석 갱리가 진시황은 통일천하 해가지고 정치할 때 공자의 그 정치하는 서적을 사서삼경 주역만 내놓고는 다 태워버렸죠. 그를 불태우고 공자의 유교를 박멸해버렸죠. 그리고 유생들을 수백 명을 막 함양 그 진나라 서울 저쪽 한쪽 구소다 막 땅파고 그냥 생매장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맑게나 하고 그것이 저 여론을 일바시고 반대파들 선비들이 자꾸 그것이 저 정치 잘못한다고 비난할 사람들을 유생들을 땅수다 묻어서 갱자요 갱유라 유생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진시황이라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공자하고 그런 원한이 있다만 그때는 공자한테 보복을 못해도 자기가 이제 영웅으로 태어나서 임금이 돼가지고 집권할 때는 분석 갱류를 해가지고 공자의 도를 해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인연이 만나면 그렇게 보복 조치를 하거든. 앙심을 품으면 보통 때는 못해도 그런 여건이 갖추어질 때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작의 업은 없어지지 않아서 인연이 만날 때, 모일 때, 모여서 만날 때 과보를 도로 스스로 자기가 자작자수로 자업자득으로 만난단 말이야. 자업자득이라도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야 그것을 받는 기거든요. 입력했다도 아무 때나 나오지 않잖아요. 다시 이제 또 해야 나오잖아요. 혹은 악사택이라고 이름하며 나쁜 사택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고뇌의 성기다 이름하며